북한은 땅굴을 뚫고 나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지하철 바람표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김정일이가 착 지시기만 하면 그 콘크리트 표면만 탁 뚫고 여러분들이 뚫려나온 이 지하철 꼭대기에 나가서는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빵통차 올려가지고 전동차 올려가지고 왜 꿇고서 간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이제는 땅굴이 지하철 사방 각곳에 다 와 붙었다는 겁니다. 한마디 말해서.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뭐 지하철에서 뭐 인민군대가 나왔는지 땅굴이가 나왔는지 알 겁니까? 땅속에서 지금. 상상이 안 갑니까? 아직도. 누가 직접 가지고 날랐다라고 얘기를 했던. 아, 탈북자 중에 그런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북한으로 가져간다면 난 그건 인정 못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땅속에서 그런 어떤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땅속에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지금 뭐 기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북한군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간다면 있는데, 여기서 다 처리하고 기공군 공기구멍도 여기서 다 내고 물 처리도 하수 처리도 하수 지금 물 나오지 않아 석수 처리도 여기서 다 한다는 거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북한으로 그걸 뽑아간다. 북한으로 물을 다 가져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. 네. 물은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이 지역도 보면은 과거에 두 번 땅굴에 물이 찼어요. 작년하고 재작년에 3월 12일에서 4월 달에서 한 달은 45일 정도 물이 찼고요. 한 번은 20일 정도 물이 찼어요. 어디 말입니까? 지하 땅굴에. 네. 그 탐사로. 그거는 뭔 얘기냐면 전기가 원활치 않아서 펌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물이 상식적으로 땅굴을 해석음에 있어서 물이 무조건 일로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건 고정관념이고요. 아, 우리 시골에서 농사 접으면 저 위 산 배알진 논까지 물 펌핑해서 모타를 연결해가지고 퍼 올린단 말이죠. 그런 것처럼 언덕이 있다고 해도 밑에서 퍼 올려서 또 내리막길 구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제가 땅굴을 하면서 한 가지 북한 분들 많이 만나보고 얘기 듣고 우리 선생님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본 결과 상식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땅굴을 접근하면 백전백패다.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. 이제 그 여러 개의 땅굴 중에서 물 처리하는 땅굴 라인에 대해서 네, 그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섯 개 예전에는 뭐 발견된 게 1, 2, 3, 4 땅굴 중에 전부 한 땅굴 아니야. 외 땅굴 아닙니까? 근데 그거는 실력이 안 돼서 하나밖에 못 찾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켜줘서 하나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를 비화를 보면은 우리가 3년이 가도 못 찾으니까 밑에서 모타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위에서 소리를 듣고 찾은 게 있고요. 하나는 또 밑에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쾅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찾은 게 있고요. 하나는 저 새벽에 일당굴 같은 경우는 오면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거기를 팠는데 45cm, 46cm 밑에서 그게 나와서 찾은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는 뭐 한 400공, 600공을 뚫어가지고 가서 이 땅굴 뭐 몇백공을 뚫어가지고 뭐 찾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실질적으로 연천에서 제가 89년도, 90년도 군생활 하면서 철책 안에 남한 군인이 일루에서 땅굴을 뚫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땅굴 찾는 개나리 부대가 구멍을 시축 구멍을 2m 간격으로 쭉 파놓고 1-1, 1-2, 2-1, 2-2 해가지고 쭉 해놓고 물 수위 높이를 재면서 10m, 12m 하다가 땅굴 있는 쪽에는 푹 물이 빠져나가니까 해서 그걸 그래프를 칠판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그 지역을 쭉 이어서 미군 시축이 들어가지고 600공을 뚫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왜 못 찾느냐 그랬더니 워낙 깊이가 200m 전후가 돼서 가다 보면 핀이 살짝만 어긋나도 어머니로 박힌대요. 그래서 정통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연천 5사단이거든요. 제가 연천 대광리 그쪽 넘어서 철책에서 1년을 근무하는 동안 지역 방벽에다가 이런 방벽에다가 길을 대면은 새벽 되면은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듣고 아 지금 인민군들 땅굴 파고 있습니다 하고 인터폰으로 제보 날리고 하던 그러면서 군생활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폭음 소리가 날 때는 저 전방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에서 탱크에서 포를 꽝 쏴가지고 하는 사이에 밑에서 웅 울려서 지진계 탐사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고요. 근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강원도에서도 그걸 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. 그럼 현재 땅굴 라인은 물처리 라인을? 네, 물처리가 예를 들어서 여섯 개 라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개 라인은 평 라인보다도 조금 좁거나 더 낮아요. 그래가지고 옆 라인들이 교통호를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고 해가지고 한 라인을 물을 해서 집중적으로 물 처리하는 라인
그래서 탐사를 해보면은 물이 없는 라인이 있고 물이 잡히는 라인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조금 굵은 라인, 예를 들어서 조금 막 4.5m, 3.5m, 3m 되는 이런 라인들, 굵은 라인에 쭉은 라인이 하나가 사이에 껴 있는 걸 봐요. 그런 걸 탐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,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추를 이 지역에서 7차 작전을 며칠 전까지 했거든요. 그런 작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징조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,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다 녹음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라든가 차감기 드릭드릭거리는 네. 막 소리라든가 차량 소리 비슷한 거, 심지어는 요 산 너머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까지도 녹취를 했거든요. 그 오토바이 소리가 일반 도로에서 들리는 소리는 막 한 번에 폭주족들이 왕 와서 몇 대씩 막 몇십 대씩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언덕을 막 치고 올라오는 소리인데 RPM은 막 벙벙벙벙벙 하는데 속도는 안 나는 그런 속도가 여러 대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대 와서 평지로 사라지는 듯한 녹음기 밑에 와서 사라져요. 와서 그러고 탁탁 끝나고 이 녹음기 자체가 소리 날 때만 녹음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대 오고 사라지고 한 대 오고 사라지는 게 개수로 세보니까 26대. 그리고 또 오후 1시 10분 돼가지고 녹음을 종료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녹음기가 오토바이가 녹음 소리가 잡혔는데 16대가 잡혔어요. 그래서 오토바이가 새벽녁에 밤 9시 45분인가 녹음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오후 1시 10분에 녹음을 끝냈는데 오토바이가 두 번이 지나가요. 그런데 26대, 16대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북한에 오토바이 부대가 있다. 1대, 1개 연대급군요. 뭐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라인 중에 물 빼는 라인도 있고 기타 차 다니는 조금 라인 6개 중에는 한 개는 넓은 라인도 있고요. 우리 넓은 게 뭐 엄청나게 뭐 10m, 20m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면은 3m 전후. 조금 넓은 거는 뭐 4.5m 이런 것도 크기가 있어요. 그런 거를 볼 때 그 라인에 그 요 위도 오토바이 소리 난 자리도 보면은 넓은 라인이거든요. 굉장히 넓어요. 그 넓은 라인, 이거는 탱크도 올 수 있겠다. 그래서 탱크가 일반 탱크가 아니라 북한에서 개발했다기는 수륙 양용 장갑차 개조한 거 있잖아요. 일반 깡통 달리고 앞에 운전하면서 뒤에 병력도 싣고 거기다가 포 하나 실면은 그냥 양용 장갑차가 되는 포가 포신 달고서 이동할 수 있는 일개 분대도 타고 소대도 타는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실질적으로 제보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목도한 사람도 있고요. 또 궁금한 것 중에서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세요. 환기 통풍 문제. 통풍 문제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1, 2, 3, 4 단골 하나가 발견됐잖아요. 근데 하나가 오면은 아시겠지만 산소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. 하나 와가지고는 땅속으로 들어가면 공기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런데 그래서 요즘 땅굴은 보면은 옛날에 70년대에 땅굴 찾은 분들 보면은 다 하나 아니면 두 개였어요. 그거는 다 손으로 파다 보니까 굳이 여러 개를 팔 이유도 없었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개, 두 개 땅굴은 어디 출구 목적지 가는 라인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시청을 향해 간다. 그럴 때 이제 두 개 라인 정도, 세 개 라인 정도 가는 거고 평상 오는 라인들은 기본이 여섯 개 라인이 한 세트예요. 그리고 아홉 개 한 세트, 12개 한 세트.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러 라인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호를 막 파고 앞에 구멍 얼마 만에 한 번씩 구멍을 산속에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구멍을 하나씩 뽕뽕 뚫어놓고 예를 들면 무슨 위장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을 비밀리에 뚫어놓고서는 막아놓는다든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걔네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다 그거를 추론해서 얘기한다는 건 소설 수준이고 그러나 북한에서 와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리고 베트남에 수출하고 하마스에 뭐 지원하고 하는 이런 땅굴 수준의 수출 수준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레더리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주컵만한 구멍들이 지하에서 많이 오르면서 제보들이 많이 오거든요. 그 안에서 뭐 음식 냄새도 올라오고 담배 냄새도 올라오고 한약 냄새, 라면 끓이는 냄새, 뭐 무슨 뭐 개 잡아먹는지 개 끄실는 냄새까지도 난다고 얘기를 하고요. 소리 뚱땅거리는, 심지어는 오줌 누는 소변 소리까지 난다고 얘기를 해요. 밥 태우는 냄새 뭐 이런 거, 설거지 하는 소리까지도 들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집 근처에 집 방바닥에 뭐 구멍을 뚫은 경우도 있고 뭐 보일러실에 구멍을 뚫은 경우도 있고요. 뭐 하수구에 저 맨홀 정화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정화조 물이 다 빨려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. 여러 가지의 제보가 있습니다. 뚫는 경우에도 있고 이제 환기 문제는 예. 숲 속에 이런 그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표토가 이제 덮여 있죠. 예. 그러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. 이제 그 땅굴 있는 위치를 그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땅굴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예.
지하에서 무슨 발파음이 한번 거대하게 났어요. 그럼 무슨 퍽 하는 뭐 이런 그 아주 낮은 이런 음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그 건너편 야산 숲 속에서 이 저 버섯 구름이라고 그러나요? 뭐 연기. 아, 예, 예. 그 발파하면서 발생하는 네. 그 연기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가지고 솟구치는 거예요, 위로.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. 거기는 야산이다가 보니까 뭐 일부러 뚫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. 자연적으로 그런 형성이 돼 있는 그 크랙이라고 그러죠. 이제 갈라진. 짜무럼. 예, 예. 그런 사이로 이 저 그 연기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 빗물도 그리 스며들 거고 공기순환 문제는 또 그런 데를 통해서 된다는 하나의 어떤 그 증명이 되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. 그렇지만 땅 속의 상황을 그 충분히 예상을 해보면 뭐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에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기 자연순환이 된답니다. 우리 광산학과 출신이 하는 얘기는 땅굴을 두 개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통하게만 하면은 자연순환이 된대요, 공기는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옆에 땅굴하고는 또 옆을 또 연결을 예,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.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옆라인하고 해가지고 요 부분에 크로스바를 쫙 만들고요. 저 중간 정도에 크로스바를 또 쫙 만들었어요. 왜냐면 라인이 가면서 교통우를 파는데 교통우의 크기가 한 70cm 요 정도 한 사람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 내지는 1m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막 우리가 작전하다 막혔다 그러면은 본갱도 자체를 우회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. 근데 그 대사님은 그 저기 외교관 시절 때 이런 그 땅굴에 대한 정보는 뭐 그때 지하철에 대한 그 정보 외에는 더 깊숙이는 뭐 네, 그 외에는 뭐 더 이쪽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는 솔직히 땅굴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.